시청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역대 가장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15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4명의 후보가 남아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주요 정당의 후보 5명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호 6번부터 15번 사퇴한 한 명을 제외하고도 9명이 남아있죠. 이 9명의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인지 그리고 왜 대통령 선거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탁금을 내고 출마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 9명의 군소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토론회,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요약 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각 후보들 어떤 사람들인지 저희가 화면에 별도로 소개도 해 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한테 뭉쳐서 거짓 평화 시위를 촛불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강성 귀족 노조와 좌파 정치 세력과 땀 흘려 일군 기업인들을 범죄시하는 반기업 정서가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국가가 지금 핵 때문에 핵핵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낡고 썩었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 세력을 싹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대정신은 집권에서 분권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이 두 가지의 시대정신을 이번 대선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국정원의 관건, 부정선거 개입이 폭로되자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사건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정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1억의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그래서 통일이 답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양심에 있다. 양심 정치가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고 양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구던이라는 기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정치 10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예, 저는 이 9명의 후보 가운데 지금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성 기자, 네. 어제 이 토론회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거죠? 어제 이 토론회는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초청받지 못한 그 9명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리게 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니까 4대하고 17대 12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제일 많았다 그랬는데 이번에 15명, 물론 21일 날 한 분이 사퇴해서 14명 남았지만서도 하여튼 제일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5명만 좀 계속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어제 하여튼 이 토론회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지율도 낮고 해서요. 그렇지만 보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네가티브 공세가 판을 친 기존에 5명이 했던 그 토론회보다 좀 낫더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들이 건 공약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뭐 실천 가능성 여부는 좀 차치하고라도 좀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상쾌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9명 가운데 5명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4명은 뭐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인광 기자나 김태현 변호사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마찬가지겠죠. 대부분이 우리처럼 이제 정치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도 한 5명 정도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요.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뭐 국정원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명은 누구나 어지간히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굉장히 처음 보는 낯선 인물들이 많죠. 지금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대상으로만 텔레비전 토론해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쉽다. 시간도 부족하고 후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9명은 왜 그
토론회 초청을 못 받는지 기준이 있겠죠? 같은 이유죠.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이제 후보로 이제 하려는데도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사실은 나올 수 없게끔 혹은 이제 약속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토론회에 참석을 하려면은 그 5명 혹은 이제 주요 후보 선거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려면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원내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분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한 그런 정당의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를 이제 30일 전 기준으로 해서 선거의 30일 전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이제 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이제 그 기준에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군소 후보들만 모아서 따로 이제 토론회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저게 처음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첫 토론이자 마지막 네, 토론이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네. 김태현 네. 변호사, 뭐 헌법소원 이재호 후보가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서 하느냐? 그렇죠. 이게 나누는 것이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 한 15명인가요가 쫙 서가지고 TV 토론을 한 장면 한번 우리나라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를 줬진 것은 좋으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지금 만약에 5명도 사실은 지금 뭐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고 네거티브나 하고 끝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분들까지 다 해서 한 10명 넘는 한 15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TV 토론을 펼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식적인 토론회를 그렇게 아까 김지훈 박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평등하다. 왜 의석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어차피 똑같이 3억 원 기탁금 내고 참가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동등하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소원에서 이것이 위헌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각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헌이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사실 17대까지만 해도 기탁금이 5억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아 5억 원은 이걸 국가의 공무 담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3억 원으로 내려서 저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15명이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란은 물론 우리하고는 대통령 선거 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무려 1,636명이 후보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물론 이렇게 다릅니다. 거기서는 헌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뭐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1,636명이라는 건 뭐 엄청난 숫자죠. 네. 이 군소 후보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제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 이 9명의 후보들도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공약들 내세웠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절반으로 쑥득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급도 절반으로 싹 자르겠습니다. 이 낡고 썩은 정치를 청산해야 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국민 대청소의 날로 기억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공인단 결혼 상담회 중매소를 해가지고 국가가 적극 나서서 젊은 그 남자들을 결혼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갖다 할당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좀 네, 잡아주십시오. 셋째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의 출산장려금 그리고 넷째 아이서부터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출산 가구가 지금 주거 개념이 주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자, 셋째 아이 출산하면 24평 아파트를 그리고 넷째 아이 33평, 다섯째 아이는 42평 아파트를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임대하겠습니다. 통일이 답이다. 이경입니다. 예, 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상당히
솔깃한 공약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공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이요. 방금 마지막에 나왔던 뭐 둘째 아이, 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되면은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신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그만큼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그냥 장난이라기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뭐 대통령이 돼서 이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어떤 어필을 하는 것에는 분명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 밀착형 공약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 국가의 정부의 재정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어서 그거는 없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기성 기자는 어떤 네. 공약이 귀에 들어오세요? 뭐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정치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민 후보가 얘기했던 싹둑. 그 굉장히 귀에 숙덕입니다. 숙덕, 예, 숙덕, 싹둑. 예, 예. 예,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군소 후보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국민들이 뭘 갖다 지금 요구하고 알고 있을까, 요청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그래도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은 좋지만은 과연 저걸 어떻게 재정적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 시원하게 저런 그 공약을 듣고. 앞으로 우리 이제 정치가 발전되면은 저런 것들이 하나씩 차분차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는 저 군소 후보들이 지나치게 정말 황당하다는 공약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 본부를 뭐 우리 DMZ로 옮긴다든가 또는 뭐 아파트를 그냥 뭐 반값에 다 준다든가 이런 황당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고요. 어제 이렇게 토론회를 보면은 유력 후보들 토론회가 지나치게 인신공격이고 나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의 과거만 자꾸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약을 물론 남재준 후보와 김선동 후보가 그러니까 그 극좌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좋은 자신들의 공약을 가지고 승부를 했고 또 굉장히 인신공격석보다는 오히려 이재호 의원을 존경하는 해가지고 굉장히 저 자리에서는 거의 이재호 의원이 대통령이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요. 소품을 활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이미지를 강인시키려 애썼던 후보도 있었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7번 오영국은 경영인으로서 성공했듯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제애국당 기호 7번 오영국. 일곱 가지 슬로건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 시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이 판넬 거꾸로 들었다가 다시 잡았는데 판넬도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오영국 후보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출마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이제 전쟁 위기설 그런 쪽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위기 일발의 어떤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 글로벌 리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12월 달에. 그것은 공약이 아니고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자연스럽게 그 인위적인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얘기할 말은 많고 그래서 아예 박스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우리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면모를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영국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여기서 지금 기호 12번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자녀 수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 늘려서
무상 임대해주겠다고 공약한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대신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시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지금 부패하고 무능한 기존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그 교육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경제정의, 인구문제, 청년, 복지, 통일 문제를 이 7대 국정수행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깨끗하고 젊은 40대 기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50대 이상의 노장년 세대를 존경하고 받들면서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때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통일은 답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은 이경희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대선에 나서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박근혜 탄핵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그 야당의 어떤 그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50%가 넘는 국민들은 기존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고 깨끗한 정치에 때묻지 않은 40대 후보가 나섰을 때 지금은 인지도가 좀 아직은 그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진심을 가지고 국민 앞에 다가섰을 때 그 정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줄 수 있다고 확신했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5월 9일 대선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활동을 먼저 시작하시고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군소후보라고 분류되는 이런 출마를 강행하셨을까요? 보통 그 정치에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정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초선의원, 대선의원 하면서 정당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보통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거수기 역할에 익숙해져서 초심의 어떤 그런 정치의 개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조직 생활에 그 젖어들고 거수기 역할을 너무 10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국민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통일만이 답이다. 국가 전략과 민족 전략으로서의 통일을 직접 저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 후보들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허경영 후보, 허경영 전 후보. 허경영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아서 2019년까지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 내가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이 다음 대선 때부터는 또 허경영 후보가 출마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